시소로 찾아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정 의원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.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? 한민영 기자입니다.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김용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을 접견한 때는 각각 지난해 12월 9일과 지난달 18일입니다.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, 정 전 실장은 대장동 특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. 검찰이 이 대표의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상황에서 정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잇따라 만난 겁니다.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죄를 짓도록 유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